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5, 국민을 4, 두려워하게 3, 하시고 2, 기업인들. 아이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 없었습니다. 뭐, 고속도로 개띠 때문에 국회 기자회견 또 끝나자마자 매불쇼 갔다가 또 강남 송파 일대에 저희 뭐 꼭 중요한 업무를 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유있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고속도로가 마비됐더라고요. 이렇게 마비된 도로를 저기 교통체증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나 장모님과 차가와 자기 부부 땅으로 돌리는 이런 한심한 행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 이것이 교육의 잘못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교육의 자세, 올바른 인간의 자세를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예 여러분 정말 죄송해서 제가 지금 예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근에 이제 교육 전문 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언론 창인가요 이름이? 네네네. 교육언론 창을 준비하고 계시는 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장. 네. 불수능 내셨던 분. 내가 냈습니까, 네? 불수능도 일부 어쩔 수 없이 아니, 들어갔었던. 불수능도 있고 물수능도 있고 이게 저 변별할 수 있는 그 문항의 난도가 네. 약간 약간씩 변화되는데 애들서 문항 하나 어려우면 불수능. 예. 네. 그게 그 없으면 물수능 이렇게 되는데. 예. 예. 난이도는 비슷비슷했어요, 사실은. 예. 네. 요즘 아무튼 언론에 한 수백 군데 나오셨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조용히 일려고 있으려고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네. 언론에 조금 나왔는데 네. 또 뭐. 수능 그 논란이 있던 게 갑자기 또 싹 사라져서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근데 이 수능의 문제는 사실은 좀 예견된 참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9월 모의 수능 출제 끝났고 예. 이제 10월부터 본수능 출제 들어갈 텐데 10월 본수능 11월 중순에 치는 그 본수능이 지금 예고된 참사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난이도를 낮추면서 변별력이 있다. 뭐 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동그란 세모, 뭐 이런 것들은 예. 모순적인 관계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걱정이 지금 되고 예,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요즘에 언론에 수백 군데 나오시는 그 성기성 교수님 오늘 오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공장 수요일 민생상황실 멤버시고요. 네. 그리고 참교각부모의 서울지부장님. 네. 강혜승 선생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교학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는 그렇죠. 교육단체자 학부모 단체. 그렇죠. 올해 34년 된 학부모 단체고요. 예, 학교 뭐 민주화 어떻게 보면은 학교 안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활동 이런 부분들을 네.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학교를 조금 더 민주화하자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년 와 네. 대단한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회원이 몇천 명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몇천 명 있습니다. 네. 전교조 예전에 89년에 전교조 생길 때 네. 그 전교조를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의 성격도 있었던 걸로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을 살려야 된다고 네. 하는 그 열망에서 학부모들이 저희, 나선 네, 거죠. 학부모들이 학교로 선생님들을 다시 돌아가게끔 하려고 저희 참교학부모회가 만들어졌죠. 이야,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김현성과 호의여사 TV의 김현성 TV 이분이 옛날
금천구청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던 분인데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아주 야무진 학부모라고 극찬하시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박석균 선생님은 지금 뭐 맡고 계세요? 교육언론창에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아 세 분이 공동대표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 아, 박석균 선생님은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그 광우병의 밀산세고리 묻지마 수업 미친교육 의료민영 반대할 때 그때 정교조 서울지부장님 아니었나요? 아니요. 아니, 본부 사무처장이었어요. 아 네. 정교조 사무처장님. 그때 자주 만났고. 그때 아주 자주 만났었죠. 아주, 아주 즐겁게 투쟁했죠. 그때. 예. 예. 자 박세민 선생님께서 인사 지금은 지금도 정교조. 아니요. 지금 이제 퇴직했고요. 예, 퇴직하셨고. 네, 교육언론 창. 예. 창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정교조는 그,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뭐 어쨌든 이제 우리 교육이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그동안 교육 운동을 쭉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뀌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죠. 사실. 아 교육이 나빠지고 있다. 예. 서희초 사건에서 예. 아 서희초 사건. 예. 예. 선생님도 만족할 수 없고 아이들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예.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교육언론창이나 언론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 막 그 좀 이따 해야겠지만. 교권과 학생권이 대립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네, 몰아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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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진상 학부모가 문제라고 하면서 정당한 문제적인 학부모들까지 또 막 매도되는 막 이 경향도 있고 지금 대혼 수능 대란에 이어서 지금 학교 현장이 대혼란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막 핵쌈을 붙이고 갈라치기라는 이런 네, 해법들 네. 여러분 우리 안녕TV, 인사이트TV, 김현성TV 애청자들은 그런 갈라치기식 해법 또는 뭐 지난 정부나 진보계획설에게 책임을 묻는 해법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 분을 모시고 교육관론 창이라는 교육전문지를 만드는 분들이 아마 수능대란, 그 다음에 서희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다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럼 교육관론 창은 어떤 언제 참관했습니까? 저희가 6월 예. 17일 날 박승희 선생님이 한번 예.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난 2월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 날 주식회사 교육언론 창을 그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8월 15일 날 웹사이트를 오픈하는 그 신문사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거죠. 예, 8월 15일 날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언론 창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뭐 교수, 연구자, 교사, 또 뭐 뭐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교원,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두루 많이 참여해 계십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만 해도 약 430명 정도. 아, 교육언론창 독자 모임인가요, 그러면? 네네네, 맞습니다. 교육언론창을 예. 함께 만들거나. 네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신문도 내나요? 아니요. 인터넷 온라인으로만 예, 예. 그 우리 참교학부모가 이제 학부모 신문을 내니까 여쭤보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 저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신문은 이제 저희는 네, 지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죠. 네. 네네. 교훈론 참 그럼 지금 홈페이지가 떠 있나요? 지금 준비 중이라고 뜨죠. 8월 15일 날 창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홈페이지 안 나오고 후원 계좌부터 열었다는 소문이 성기적으로.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교육에 관련된 그 기사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문제식을 한 2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방송 인터뷰 다 보면은 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기자들이. 아. 예를 들어서 뭐 사회부 정치부에 가서 네. 사건 담당하다가 오늘날 교육 담당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 사건 이슈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정말 교육의 큰 틀, 그 방향, 올바른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한 기사, 어떤, 뭐랄까, 엽기적 기사, 뭐 선정적 기사, 뭐 폭력적 기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교육은 굉장히 하나의 생태계적인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 하나의 세계인데, 거기서 흠집만 내는 쪽으로, 물론 잘못된 건 지적하지만은, 네. 그런 어떤 관점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사 내용을 자기들도 이해 못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그 자본에 의존하지도 않고, 권력에 의존하지도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예. 특히 이 최근에 변화되는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려있는 주인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특히나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교육의 내부의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그 이해도 높은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좀 더 협업을 해 나간다면은 또 그것도 이제 서울 중심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다 네트워킹을 하고 전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언론이 필요하다. 예. 그게 우리 교육을 바로 끌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예. 거기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교육 언론이지만 네. 교육 전문지지만 한편은 교육 정책 싱크탱크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네. 있는 걸 보도하는 것도 있고, 네. 하다 21세기 뭐 미래 형태의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그걸 정책적인 어떤 견인 역할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지금까지 만들어고 움직였던 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네. 교육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인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할 거고요. 예. 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예. 하는 게 없는 거죠.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좀 비판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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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세요. 아, 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의성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사회부가 사건 담당하듯이 막 접근해 가지고 자극적으로 기사 쓰고 예. 이러면 그렇게 막 뻥칠 일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작은 갈등마저도 막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래갖고, 교육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두가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이거 철학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수능을 한번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수능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요. 쉽게 내잖아요? 소위 물수능 하면은 보수 언론에서 막 공격해요. 왜냐? 보수 언론 자체가 입시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네, 연계되어 네,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자기도 문제도 만들고 캠프도 하고, 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쉽게 내면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물수능에 대한 공격은 불수능에 대한 공격보다 한 10배, 100배가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수능을 좀 푸시해놓고는 네. 요즘 또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니까 싹 꼬리를 내리면서 물수능 쉽게 내야 된다. 킬러물의 문제 있다. 강사들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론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교육 전문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 교수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좀 일반 사건 사고로서 교육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교육의 이면을 좀 보자. 예. 예를 들어 사폭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문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대안을 제시해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 예.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17개 시도에 그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소식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중앙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거죠.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정교조 또 기관지가 교육이망 신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네. 그건 어쨌든. 네, 완전 다른 교사 거군요. 위주의 신문이. 그럼요. 그건 교원단체의 네. 어떤 그 기관이죠. 참고학부면은 학부모 신문을 내고. 네. 그 다음 지금은 이제 교육 언론이 없나요? 전문지가. 예전에 올간 우리 교육 폐간했죠. 네. 올간 잡지 우리 교육 있었는데 폐간했죠. 네. 거의 이제 폐간 그, 아직 폐간은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개간지 분들이 죄송합니다. 예. 개간지로 바꿨습니다. 개간지로. 맞아요. 아, 개간지. 네. 제가 개간지로 만들 때 편집위원이었는데 제가 벌써 잊어먹고. 아유, 지금도 열심히 만드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잠깐 실례. 폐간 내버렸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제가 말하는 게 아마 올간 다시 바로 살려야지. 변경됐던 거. 네, 맞아, 맞아. 옛날 말지가 폐간되듯이 그 느낌으로 네, 남아가지고. 네. 교육이만 저 정말 우리 교육도 우리 교육. 유명한 매체.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전문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교육 전 교육식 언론들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언론하고 우리의 차이는 차이가 예, 지향의 차이가 있으시고 예, 크죠, 사실은. 예. 예. 아니 그리고 학부모로서도 봤을 때는 학부모의 저희 학부모 신문을 낸다고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론화하고. 같이 토론하고 어쨌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저는 교육 언론이 지금 제대로 좀 자리 잡아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서희초 사건에서 네. 일단 교사분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를 지금 하고 추모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반면 또 학부모들, 학생들은 또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저희가 참아 못하고 있는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고 교육언론청에서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서 발전하고 좀 같이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위종TV에서도 생중계를 같이 해주셨는데 이 교육언론창에 대한 네. 관심이 대단해서 아이, 고맙습니다. 안진걸TV, 네. 위종TV, 김현성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위종TV 다섯 개에서 네. 대박입니다. 뭐 엄청난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건 아니지만 네. 일당백에 우리 애청자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지금 수백여 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교육언론창 한번 이렇게 좋은 뜻으로 대한민국 교육 백년지대계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 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동안 이제 교육운동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박석균 대표님은 정교조에서 네. 수십 년. 네. 강희승 선생님도 참교학부모의 활동이랑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사회 활동 수십 년. 정기성 교수님도 수십 년. 그럼 최근에 자괴감도 좀 들겠네요. 뭐 수능 대란이나 설초 사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네. 윤석열 정권 때문에 후퇴한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뭔가 제대로 못해서 후퇴한 감도 있는 건가요? 그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복합적인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복합적이고요. 네. 교육이 단순하게 바뀌고 단순하게 변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교육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에 우리나라의 주인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지금 교육 받은 아이들이 20년, 30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들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미래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의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 속에서 자 우리 이제 미래 사회가 그래도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회를 제하고 그런 교육을 하자. 그런데 예.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 경쟁이고 입시 중심이고 모두도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는 적어도 지금은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라고 예. 본다면, 이제 우리 언론이 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선생님 말씀하신 법 이야기니까, 우리 헌법,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 네네.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렇게 네네.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예예. 구성되는 거잖아. 하나 이제, 그 다음에, 교육재정, 교구금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쵸. 근데 제가 교육기본법 여전히 읽으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홍익인간도 써져 있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예. 그 다음에 예. 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아, 그 뜻 되면 지금 대한민국 훨씬 더 선진국되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뭐랄까, 평화와, 통합이 꼽히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모두가 행복해지는 예.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1등만 경화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유머도 예. 있었던 것처럼, 예. 모두가, 또는 대다수가 불행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교육 네. 언론을 제대로 만들어서 더 나은 교육 정책, 교육의 미래를 밝혀보자. 이런 저희 슬로건이 네. 언론다운 언론이 교육다운 교육을 만든다. 네. 아, 언론다운 언론이 네. 교육다운 교육을 만든다. 사실 뭐 만든다. 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아, 언론은, 다음에 네. 언론은 망했고 죽었죠. 거의 없죠. 네. 지금 네. 솔직히 우리 애청자들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아마 세 분도 네. 비슷한 느낌이 있겠지만 네. 어쩐지 뭔가 지금의 시대 정신과 잘한 어떤 모순과는 비껴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기자들한테 네. 교육을 잘못한 거죠. 우리는 정말 국어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이 기자들은 용비어천가밖에 몰라요. 아, 요즘에, 네. 요즘에. 딱 하나밖에 모릅니다. 윤비어천가 아니에요? 윤비어천가. 윤비어천가,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교육이 지금 사실은 대전환의 시점에 있어요. 네. 학생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학력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학력 수준이 제일 높아요. 75%에 가까운 그 고등교육 진학률. 네. 이거는 뭐 북미라든지 서유럽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제 더 담보되고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좀 구조적으로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하도 제가 말을 길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육의 지금 병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피릭 빅토리라 그래요. 피릭 왕의 승이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피릭 왕이 로마 전차 군단하고 싸워서, 온몸을 다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고 이겼어요. 그 소수가, 강자를 이긴 건데, 약자가.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뭐 동료도 다 죽고 가족들도 다 죽고 무기도 다 뺏기고 그런데도 이겼단 말이죠. 그 이긴 게 그게 이긴 거냐. 이제 한국 교육을 보세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세계 최장의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사회 발전 뭐 아까 얘기한 공동체 민주 시민의식 이게 다 바닥인 거예요. 전부 다 개인적 경쟁주의에 빠져가지고 좋은 대학 한 칸으로 더 높은 데 보내려고 하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와가지고 또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거냐. 이번 서희초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교육 문제가 다 이렇게 걸려있고 모두가 불행한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한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교육언론 창이 지향한 거는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도록 예. 언론다운 언론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그거는 위에서 권력과 자본과 무슨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시민들이 합심하고 학생들도 목소리 내고 학부모도 목소리 내고 교사들도 목소리 내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이 교육 언론 창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와, 대단합니다. 그 당장은 지금 이제 교육계가 워낙 지금 갈등이 심하니까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올바른 어떤 관점과 해법과 대안도 제시하는 것부터 그럼요.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네. 당장 지금 서희초 우리 네. 이 비극이 큰 현안이 됐고 그렇죠. 아마 이제 강희승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들은 너무 이게 안 됐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이게 그 일부 돈 있고 빼 있고 권력 있는 학부모들의 갑질이 문제지만 일면 전체적으로 상식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사에 대해 정당하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나 때로는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하죠. 저희 어렸을 때 막 학생들 막 100대씩 막 고랬잖아 학교에서.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많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때는 사실 항의도 못했지만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체벌은 없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어필도 하시는데 지금 아예 그것도 위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학교에다가 소통해야 될 방법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코로나를 또 겪고 나서 그게 더 심해진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교사하고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업무 전화를 줘서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적인 것들도 마련해 놓고 있었지만은 네. 학부모님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또 전화 통화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일과를 끝내고 나서 소통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뭐 일과 끝나고서 근데 교사분들도 학부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네. 퇴근 후에는 쉬고 싶은데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전화 오면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소통할 네. 수 있는 방법들이 네. 교사는 학부모가 두렵고 불편하고 반면 학부모 입장에선 학교 문턱이 또 너무 높은 네,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방법적인 것들이 요즘은 또 맘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선배 학부모로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회가 활동을 못하니까 단절이 되어 있지. 그렇다고 옆집 엄마 얘기 듣기도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요즘 뭐 스마트폰이 이러면서 정보화 시대잖아요. 각종 정보들이 맘카페에는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는 그런 코칭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한테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제가 알고 있는 경험치를 말씀해 드릴 텐데 연락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맘카페가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참여 학부모회나 이런 이제 네. 개인조보다는 네네. 오히려 그 지역별 있는 맘카페가 그렇죠. 조금 네. 사실 익명성도 보장되면서 그렇죠. 편안하게 소통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는 네트워킹이 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억울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항의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학교 현황이라든가 학폭 뭐 매뉴얼이라든가 법적인 사항들이라든가 교사분하고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든가 이런 식의 경험치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카더라 같은 맞아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에는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된다던가 괜한 오해가 또 조장이 돼갖고서 서로 교사와의 관계가 더 불편해진다던가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그 박석규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장곡중학교, 그 혁신학교. 장곡중학교. 그 장곡중학교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니까. 아, 아무런 갈등이 없이 준비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전국단위 교육심단체는 참교학부모 말고 학교 학부모회가 네. 활성화돼서 네. 학교 교사회와 뭐 교직원들하고 잘 소통하는 네. 또 뭐 학생에도 잘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 뭐 제가 17년도부터 4년간 이제 장곡중학교 공모교장으로 가서 근무를 예. 하고 왔는데 거기는 뭐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외 체험학습을 간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함께 가세요. 그 정도로 이제 학부모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학부모의 운영이 이제 담당 교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해주면 거기에 맞게 하는데 장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스스로가 자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주실이 있고 그 상주실에서 뭐 일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들 뭐 예를 들어 마을 축제를 한다 그러면 마을 축제에서 학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학교에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학교들은 학부모님들 이런 걸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학부모 자체가 잘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기 계획하에서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학교에 제안을 하죠. 이런 걸 할 텐데 같이 이거 해보지 않겠냐. 뭐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오.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실 갈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한두 명의 학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부모 자치 틀 내에서 그렇죠. 자정적으로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조정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도 교육언론 차이 늘 알려야겠네. 네, 지금 이 서희초 사태 보도도 보면 완전히 갈라치기가 원래 보통은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네. 우리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학교에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추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잘 책임을 밝혀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뭐 처벌인 만의 능사나 아니면 어쨌든 책임도 묻고 이래야 되는데 막 학부모, 교사, 직원, 학생 그다음에 심지어 교사 단체끼리도 싸움을 붙여요. 뭐 맞아요. 전교조로 네. 추모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 댓글 엄청 달려있더라고요. 그건 일부 학부모와 일부 교사들이 달아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추모해도 누구는 추모해서는 안 된다고 어디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네. 기존에 소위 말해서 지난 한 12년 동안 싸웠던 지금 장국중학교 같은 경우가 혁신학교잖아요. 혁신학교가 이제 학교 운영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교장 공모하고 정말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협업하는 구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종북 주사파들의 뭐 국가 붕괴 시키는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은 예. 그걸 더 확산시키고 더 배워나가야 되지. 그걸 전부 다 저쪽에 레프트 좌파들이 한 잘못된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망가졌다고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예. 마찬가지고 예.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부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종북 좌파, 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그러니까 정확히는 네, 네. 말이 안 돼요. 아마 지금 네. 그건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진단이니까. 맞아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이제 죽음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네. 하고 있어요. 서울 교육 지키기도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부당한 기준에서 고통받는 네, 것에 대해서 네, 네.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불만이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조희연 교육감 네, 네. 정도의 정책과 소통하는 네, 네. 분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열심히 하신 걸 그러니까, 봤습니다 선생님. 아니 혹실 학교의 교육 과정들이요 일반 네. 학교로 다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도 같은 경우 굳이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교육 과정들이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혁신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굉장히 그 모범 사례를 네, 갖고서 네,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장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교육청, 뭐 전남, 전북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부모 지원 조례. 학부모 해 지원 조례. 학부모 지원 좋네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 학부모 지원 조례, 교권 보호 조례.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학부모 해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예산과 어쨌든 저희가 학부모 해 공간을 또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빈 교실을 학부모의 공간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을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자주 가다 보니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고 학교의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서울에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갖고서 이 교육 언론 창에서 많이 좀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강명초, 강명중 제가 혁신학교 학부모였는데요. 맞아요. 정말 혁신학교는 그 이런 갈등, 지금 학교에 있는 갈등이 제가 제 보기에는 그런 갈등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된 학교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안진글팀 행복만님께서 울 애들 인성 좋아요. 혁신학교 출신입니다. 요 대부분 공통의 평가예요. 이 평가가 또 있어요. 행복만님이. 그러나 공부만 시키는 엄마들이 싫어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학부모사에서 광범위한 이 비판이 있어요. 지적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혁신학교의 부장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장국중학교? 아니 장국중학교 이전에. 예, 그전 또 우리 학교 꽃짝이 있는 조종고등학교에서 부장을 혁신학교로. 아, 경기 선생님이 경기도 계셨으니까. 6년을 하고. 또 여기 이제 가평 아니 저기 장국중학교 교장을 했는데 뭐 종단 연구한 자료들도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학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우리 지금 성기성 교수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연구했어요. 그렇게 혁신학교 아이들이 학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의 그건 저기 편견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건 공격을 위한 레토릭입니다. 보수 언론의 공격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그때 학력이라고 하는 게 사지선다에 오지선다에 문제풀이를 안 해주니까 그렇다는데 사실 지금 보세요. 수능이 초고난도 문항이 있다. 비문학이다. 이거면 사지선다에 풀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혁신학교에서 한 것처럼 다양한 아이들 그렇지. 독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맞아요. 자기 토론과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70%, 60%, 70% 되는 수시도요. 면접을 하잖아요. 구술 면접을 하면은 말주변 없으면 애들 못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면접에서 뽑을 때 보면은 혁신학교나 이런 뭐 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말을 했던 경험, 자기 주장을 했던 경험이 많은 애들이 맞아요.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요. 이걸 모르고 그저 점수 1, 2점 이렇게 하는데 이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성적을 쭉 한 5, 6년간 이렇게 추적해서 비교해 보면요. 학생들의 그 쭉 갈수록 이 혁신학교 아이들의 그 소위 말해 기초가 탄탄하니까 갖는 어떤 그 힘들이 나중에 나타나요. 눈앞에 그 성적을 뭐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뭐 성적도 나중에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초가 훨씬 탄탄한 아이로 기르면은 나중에 대학 와서도 그러니까 발음권도 훨씬 세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융합교. 그러니까 분과 학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개 학문들이 융합되어서 이 아이의 지적 수준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학교에서 맞아요. 융합 수업을 했어요. 아. 네, 마을과 함께하는 융합 수업도 하고 교사들께 국어, 수학, 뭐 통합 수업하고 통합 기행 가고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뭐랄까요 자존감도 높고 또 자기 표현력도 대단하고 좀 말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혁신학교 아니 일반 학교에 만약에 학부모들이 참관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애들이 다 엎드려 자요. 수업에 대해서 재미없어요. 특히 중학교 이상 되보면은 혁신 중학교에서도 일반 학교. 일반 학교. 근데 혁신 학교의 학생들은 잠을 안 자요. 왜? 수업에 참여하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2만 시간 정도의 정규 교육 과정에 다니는데 아이들의 절반이 아마 그 중에 한 1만 시간 정도는 잠으로 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저희 로스입니까? 교육언론 창에서 8월 15일 날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두 가지가 대표 주제로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잠들지 않는 교실.
와, 잠들지 네. 않는 남도가 생각나네. 사삼 네. 제주 항쟁. 잠들지 않는 조심.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종북 좌파는 아니시죠? 어쨌든 이 교실에서는 아, 아이들의 다양한 그러니까요.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고 예. 교육과정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애들이 잠잘 틈이 없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섬찟한 얘기긴 하지만 교장이 죽어야 학교가 산다. 예. 네, 이건 뭐냐면은 교장이 정말 리더로서의 학교를 바꿔나가는 그 실천 사례들을 저희들이 다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신문하고 일반 언론하고 다른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교육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 것들 우리 웹사이트에서 충분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육 언론 네. 참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네. 우리가 보면 의료 전문 기자도 있고 뭐 문학 전문 네. 기자도 있는데 교육 전문 기자들 또 별로 없어요. 예전에 네, 한겨레 신문에 이수범 기자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의 우리 윤근혁 기자님. 기자. 이 두 분이 생각이 안 나요.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네. 8월 1일부터 교육을 창으로 옵니다. 아, 안 되는데 오마이뉴스 게시라고 했네요. 오마이뉴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창이랑 오마이뉴스랑 기사 협력을 좀 인사를 합니다. 아, 정말. 네. 아 윤근혁 네. 기자님이 오마이뉴스에서 네. 지금 특종을 많이 터뜨렸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오연호 대표님을 같이 만났어요. 예. 식사를 좀 같이 했는데 교육언론 창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마이뉴스가 지원을 하겠다. 아, 오마이뉴스가 네. 도와야 됩니다. 네. 지금 오마이TV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마이뉴스 오마이TV도 지금 네, 네. 구독자 156만인데 작은 유튜브들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 안진글TV 여기 우이종TV 그다음에 지금 인사이트TV 뉴스맥TV 또 김현성TV 네, 네, 네. 일부러 공동으로 방송도 하게 해주고요. 네. 제가 이제 오마이TV 출연해갖고 막 이런 작은 유튜브들 홍보하는 시간을 보장을 해줘요. 너무 좋죠. 예. 저는 이 외에도 돼 있어요. 양이삼 TV, 임세은 TV, 네. 박예슬 TV 막 한 20개 이야기해버리는데 다 들어줘요. 오마이뉴스나 이런 좀 메이저 언론들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좀 해줬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진보의 스펙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적고 예. 좀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안진걸 TV도 더 성장하면은 교육 언론 창하고도 협력해 나가야죠. 예. 11만 2천 분 유튜브도 만드실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만드셔야죠 만드셔야 됩니다. 네, 만드셔야 지금 매일노동뉴스도 유튜브 지금 개국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매일노동뉴스 갖고 제가 유튜브 전문가도 아닌데 강의라고 왔습니다. 10만 유튜브를 돌파했다고 세상에 저를 불러다가 저 부르면 망하실 텐데요. 저희 소장님하고 황 PD님을 한번 초대해서 예 우리 네. 황준호 PD님 텅디 PD님하고 한번 스터디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서희초등학교 사태 때문에 그 뉴스맥TV의 메이플님께서 자기 사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학교에서 뭐 네. 그렇게 이제 그다지 희생 안 나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이제 친상 학부모 또는 권력인 학부모의 네. 괴롭힘 일단은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그런 거 추정되니까 네. 100% 지금 원인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래서 근데 교장 선생님 나서셔갖고 그 바로 저기 학부모와 직접 접촉 못하게 통신을 받으실 때요. 너무 잘하신 거죠. 예, 네. 학부모들께 네, 그냥 너무 지금 학생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럼.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핸드폰으로 접속 금지하고 학교 전화로만 접촉하라고 교장 선생님. 맞습니다. 요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학부모였는데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도 일부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집단적으로 지금 패닉 상태일 정도로 힘드니까 당분간은 이런 방법도 그리고 민원은 행정전화로 하고 행정전화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앞서가는 학교예요. 예, 아 이렇게 하시는 네, 데는 네, 네. 다른 데는 지금 방치해버리나요? 거의 뭐 예. 뭐, 그러니까 진상 학부모 몇 명이 교사들에게 예.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뭐 정규리에서 선문제에서 예. 발표한 거예요. 한 60% 정도 동료 교사로부터 그 다음에 약 21% 정도가 관리자로부터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28%예요. 그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괴감 그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마 압박은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정말 극단적 선택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없는 거죠. 예, 완전히 네. 절망에 놓였을 때 네. 어떤 사람 댓글에 아니 그만두면 되지 이런 글을 너무 쉽게 남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이런 비극적 희생 사건 보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과로사, 과로자살, 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내몰림 상태에서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걸 연구해야지. 아, 본인이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결할 일은 아니죠. 본인이 그러니까 잠재고 생각하고 뭐 뛰어드신 일인데. 우리가 빙산 일각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은 하나의 우리 경험치로 현상으로서 보는 건데 그게 왜 일어났는가. 그걸 분석해 보면은 그 밑에 구조적인 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되지 않고 그 나타나는 현상만 뭐 대정요법으로 뭐 아카진기처럼 이렇게 네. 발라가지고 안 아프다? 안에는 다 썩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대책도 보면요. 이를테면은 교권침해 현상이 일어났다. 그거를 학생부에다가 생활기록부에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학폭 사안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니까 이게 이제 기록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법적인 소송을 하잖아요. 네. 왜냐 그거 하면 대학 입시에서 절대 불리하니까 네.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법적 분쟁으로 또 가요. 네, 아마 네. 이건 더 막으려고 할 걸. 왜냐하면 그럼요. 친구들끼리 쌈난 게 아니라 교사도 되겠다. 헌정을 괴롭히고 덤빈 옛날 말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뭐 자식. 네, 뭐 있어요. 네네네. 화오. 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하도 그러냐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그건 아이에게 더 물론 이제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더 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생기부의 학폭을 기재하기 시작할 때 생기부의 학폭을 기재하면 그 아이들이 아마 이제 다시는 학폭을 안 할 거다. 그래서 학폭이 엄청 줄 거다. 라고 시작한 게 이제 생기부 기록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학폭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게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니라는 거네. 그건 아니죠. 주원 글씨에 그건 완전히. 네. 그건 뭐 큰 문제가 법이 있는 거죠. 더 강화될수록 있잖아요. 학폭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사건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법만 강화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또 즉시 분리 조치를 하잖아요. 요즘은 또. 그러면 선생님들도 학폭이 일어났을 때 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교육 현장을 법으로 막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걸, 거죠. 그렇죠? 그걸 법화 사회라 그래요. 법화 사회.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뉴스 공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법화 사회. 이런 그래.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련 법률이 몇 개가 있잖아요. 유초등등 교육법부터 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뭐 처벌법 이런 것들 중에 핀셋 조항이 있어요. 좀 핀셋으로 좀 개정해야 될 사항들 네. 이런 것들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을 법으로 잣대로 들여대서 그걸 처벌하고 그 법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학교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해법 중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거, 네네. 그건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네. 지금 첫 번째가, 생기부에다 기록한다, 이거에 나왔고요. 네. 두 번째가 또, 그 논란이 되는데, 아마 우리 그, 선생님들 아실 텐데, 상벌죄를 또 부활하겠다. 네. 그거는, 후진적이죠. 우리 또 교장 선생님이 잘 알 거예요. 네. 상벌죄가 갖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시죠. 현재 학교 안에 서울도 학생 인권조례가 있지만은요, 대다수 중고등학교 들여다보시면은요, 학생 생활규정, 상벌점제 여전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네,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딸아이 이제 졸업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 했을 때 상벌점제를 3주체 생활협약을 통해 갖고 없앴는데, 몇 년 뒤에 혹시 해서 이제 그 다른 학교 이제 생활 규정들이 이런 거 제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었고 들여다 봤더니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뒤에 다시 보니까 그 학교에 상벌점제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제정을 할 수 있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상벌점제를 두면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벌점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걸 또 만들겠죠. 학생한테 상주고 벌주고 막 이런 걸. 벌점을 주는 거예요, 벌점을. 네, 그래서 더 강력한 걸 만들고 또 더 강력한 처벌을 만들고 악순환이죠. 그렇지, 맞습니다. 악순환이. 그렇게 되면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그렇죠. 이게 뭐 경찰과 피의자의 관계. 네? 너 잘못했지? 딱지 하나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사와 학생과의 이 교육적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요. 성어, 성어. 어릴 때 칠판에 떠든 사람만, 이름만 쓰라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게 점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점제 많은 애들은 다음 학기 때는 무슨 임원에 못 나간다, 이런 식의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벌점이 많으면은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상점을 얻어서 상쇄해. 이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비교육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 근본적 대안일 수가 근데 없네요. 상벌점제가 왜 생겼냐면은 학생 체벌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대안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간혹 가다 보면은 또 체벌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소리냐고. 이거는 물리적 폭력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요즘 부모님도 체벌을 안 하는데 네네. 학교 원장이 체벌은 이제 논외로 하시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냥 체벌은 안 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그지 세 번째가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그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하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대통령 명령으로 됩니까? 지방 의회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팩트도 틀려요. 지금 나왔잖아요. 학생 그러니까. 인권 조례가 있는데 교권 침해 신고가 오히려 더 많은 거야. 덜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의미 있는 상관계가 없고 오히려 교권 침해 신고가 덜하면 학생권 조례 만들어야겠네. 조금이라도 덜한 걸로 나왔으면. 그러니까 너무. 윤 대통령이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예, 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언론창 이 세 분 말씀드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학생과 교육의 미래, 현실과 미래를 진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랑 느낌 오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예. 박수 한번 치고 교육언론창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도와야 돼요? 교육언론창을 도우려면. 뭐 이제 일단 인터넷 네. 나중에 만들면 이제 즐겨찾기에 들어가고 네, 네. 저희 후원회원 제도도 만드나요? 후원계좌도 네.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후원 사이트가 개설되었고요. 아, 후원 사이트 네, 피디님이 올려주셨나요? 네, 피디님이 지금 올리고 예, 계신데요. 예, 후원 사이트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네. 그러면 한 달 뭐 만 원 회원 가입하고 그러면 네, 되겠네요. 딱 만 원. 네, 한 달 만 원.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직은 조금 배가 더 고픕니다. 아,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육언론창. 이게, 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언론이 되려면은 정말 십시일반, 예? 아, 조그마한 정성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유튜브 강재희 선생님께서 이동관이나 정순진 아들 그 학폭 같은 그런 식의 학폭은 그러면 생기부의 기록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예. 어려운 이슈들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학폭 이슈하고 서희초 선생님 이슈는 예. 좀 세 분이서 조금 그래도 네. 쉬운 이슈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 다 끝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설득적인 대안을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서희초 건은 저는 세 가지 예.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예.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유축시키는 그리고 좀 뭐라고 통제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도와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학부모도 많이 변했고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사회도 교사들도 젊은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네. NG교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많이 좀 많이 변해 있는 상태죠. 다르죠. 네. 다르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학교의 제도와 장치가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등 당사자가 학부모와 교사다. 네. 그러면 둘이 통화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이 과정이 더 많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폭언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고 이렇게 네.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아까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 그 역할을 네. 뭐 교권 보호 담당관이 되었던 역할을 맡아 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할 거라고 네.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좀 배치가 돼야 된다. 그걸 담임이 다 감싸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아이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부정학생을 지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90%가 넘습니다. 첫 번째가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교육활동 중에 부정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부정학생. 네. 그 부정학생은 저는 전문가에게 저는 의뢰를 해야 된다. 그게 상담이 됐든 심리가 됐든 학습이 됐든 충분히 어느 정도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온 다음에 네. 학급에서 같이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주는 게 맞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에 교사들인데 교대라든지 사범대 교육과정에서 일부는 배우겠지만 네. 그건 정말 그 아주 경험이 많고 원수 가신 분이 아니면 제가 만약에 학생이어도 그 선생님을 권위를 안 인정 안 할 것 같고 으쌰 하면 막 박을 것 같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설문조사에 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 세 번째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 사회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교사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그리고 힘을 주고 교사가 힘을 내고 웃어야만이 교실이 또 행복한 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행복해야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네. 사회 캠페인이나 운동이 좀 같이 일어났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또 돕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준다면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건 예. 법을 넘어서는 정도의 큰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예, 예. 좋습니다. 네. 강희승 선생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해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은 뭐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지금 교사분들은 세계 최고의 진짜 네.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위 5%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근데 학교 안에서 그렇게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다만 지금 보면은 요즘 저희가 금쪽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굉장히 진짜 귀한 분들이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생활 지도와 교육 과정 지도하는 것들은 약간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국가에서는 교원을 또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래야지만 학교에나 1교실, 2교사제 그래서 누구는 어떤 선생님은 조금 학습을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생활지도 또 학부모 상담들을 해주실 네. 수 있는 이런 분이 좀 계셔갖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서 교육을 더 질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네. 또 고교 학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그러면은 정말 더 질 높은 그러니까 역량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교사의 수를 늘려서 네. 정말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사에 있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주창했는데 1교실 2교사 제도는 저도 약간 생소한데 최근에 이제 좋은 대안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분이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정서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적 소통이나 제가 정서 알고 소통? 있는 예. 선생님이 이제 한번 사례를 말씀해 예. 주셨는데 본인의 오빠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서 한번 체류한 적이 있어서 예. 영국의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두 명의 선생님 계셔갖고 약간 저경력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어쨌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 지도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그 오빠가 돌아왔을 때는 그 영국에서의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스페인의 신동일공님께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교사님 학생 줄어들고 1교시 교사 되면 사교육비도 확 줄어들 것 같다고.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우리가 한 학급에 60년, 70년대 보면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60명, 70명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저도 어떤 60명대 다녔어요. 어려운 시절을 경험을 해서 정말 가난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왔다. 네. 근데 학급당 학생 수가 뭐 지금 35명 뭐 안쪽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많은 거예요. 왜냐? 네. 옛날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은 맞아요. 완전히 특성이 달라요. 네. 지금 30명 안짝에 있는 학생들 경우에도 교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 그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학급에 두 교사가 되든가 아니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특수 전문 어떤 훈련을 네. 받은 네. 교사가 네. 배치돼서 그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다른 아이들 학습권, 수업권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마치 AI가 있어서 개별화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개별화 수업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 아동학 폭력에 대한 그, 그 아동 학대에 관련된 것, 또 학생 폭력에 관련된 그 법안들에서 앞서 교장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충분히 교사들이 학생 지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말릴 수도 있고요. 네.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뭐 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네, 말려도 말리다가 하면... 잡다가 그냥 네. 큰 소리 쳐도 또 그것도 학대라는 거죠. 학대 신고로.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개선을 해야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빨이 안 좋아서 치과를 가잖아요. 치과에 가면 병원의 의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 이빨을 맡기잖아요. 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면 치과에 가서 이를 뽑는데 그럼 그 학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교육적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동학대법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건 법률 개정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사실 학교 안에서 교사 숫자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법적인 어떤 그 법제화를 해야 된다. 자치를. 지금은 자치를 할 수 있는 법제화를 네, 하지 않으면은. 셋 다 법제화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는 네.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네. 어떤 지역에서는 조례로 지원하지만은 네. 법적인 근거가 없는 활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 자치가 일어날 수 있는 학교 자율 경영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구도로 되지 권한을 주면서 교장한테만 주고 교장이 독선을 해버리면은 이건 더욱더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안을 가지고 그저 학생 인권조례나 뭐 이렇게 없애겠다는 그런 단말만적인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빙산의 밑에 90%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손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기대 안 해요. 예, 뭐 이 정도의 잘못된 이 정도 잘못된 것은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약간 그 학급분이 아주 심한 학생들과 그다음에 진상 학부모의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생기비 올리고 전학시키고 그다음에 진상 학부모 너무 심하면 저 권력을 가진 학부모 누구다고 폭로하고 혼내고 이렇게 되면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써왔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좀 단죄도 해왔잖아요. 진짜 심한 권력자나 권력자 아들 자제분들의 어떤 폭력. 정순신 영화 그러니까 글로리 드라마 글로리하고 정순신 이동관 합폭 때문에 이제 서희초 선생님하고는 또 다른 게 굉장한 관심이 지금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만이 능사냐,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근본적인 해결처럼 안다는 거죠. 저는 걱정하니까 약간 네.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왜냐면 이제 간단히, 어차피 제가 여기서 대안을 100% 다 제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맞아요. 교육원론 창이, 아, 이렇게 설득력 있는 고민하고 있구나. 그거 답이. 맛보기만 좀 보여주세요. 답을 알려고 하면은 교육원론 창이.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또 배척해야 될 것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 선이 불분명하면 갈등이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관계가 훼손되는 사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학폭, 아까 뭐 정순신 아들이나 뭐 권력이, 특히 권력이 개입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막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어렸을 때는 힘있고 빽 있는 애들은 잘못해도 막 봐줘 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라고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학교에 소통이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을 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하나의 학교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 통제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네. 장치를 네네. 놓고 우리가 그 학교 보안관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학교 보안관은 비교적 네. 그래도 안착이 된 제도인가요? 네네. 학교 보안관 제도는? 네, 뭐 어쨌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 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만약에 그렇게 좀 해보니까 좀 괜찮다 평가가. 그런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좀 논란이 많다 그런 것은 개선 연구반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영국을 갔을 때도 그랬고 미국도 아마 그렇다고 듣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쨌든 학교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미리 면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와서 면담 담임과 만나기 전에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때로는 교장 선생님 만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왜 왔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살피고 갈등 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만나게 해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가져올 이제 여파 영향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 본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저는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건 필요한 제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어렵고 무서워서 못 찾아갔잖아요. 네. 와라 그러면 무섭고 싫고 오히려 혼나러 가기도 하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0.몇%의 네. 예, 사람들이거든요. 학부모도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애청자들께서는 요새 학부모들이 좀 심한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경향은 왜냐면 학부모들도 MZ세대들이 이제 많이 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좋게 보면 권리의식이 성장해가지고 못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아유 그래 선생님이니까 참고 넘어갔다도 지금 근데 왜곡돼가지고 뭐야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이야 막 하면서 바로 막 그렇죠. 혼내버리고 항의해버리고 심한 말 해버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위축시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전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다수의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아이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의 무슨 진을 다 빼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 방치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하나에게 90%를 쓴다면 나머지 25명의 아이들에게 10%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단호할 필요 있는 부분은 아까 법이나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단호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일부 학부모들 그리고 일부 교사들 일부 아이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근데 그거를 여론은 극대화 시켜갖고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또 전체 일반화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학부모가 약간 공적처럼 몰려있어요. 네. 그런 식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과장 과대. 네. 맞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갈라치기 식의 여론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이렇게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위축시키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초등등 그 시행령이 지금 바뀌어 갖고서요. 학생 생활 지도에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저는 학부모 단체 또 교원 단체들과 좀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야 되는지를 좀 같이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금 교육부는 교사 단체들하고만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육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모임이라고 해갖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원래 모임,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각자의 어쨌든 목소리를 같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적으로 좀 들어가서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뭐 학부모에는 학부모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학부모에서 일정 부분 걸르고 그리고 그걸 의견으로 어쨌든 제기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소통의 구조들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 교수님 이제 이렇게 성 교수 말씀하시고 세 분이서 교육을 논창 아마 교육을 참 수준이 대단하구나 문제식이 치열하고 해법에 대한 지혜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다는 느낌 벌써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기에는 약간의 견해차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다 교육 전문가, 정치 전문가잖아요. 라고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세요. 해법은 다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이 세 분 말씀이 맞잖아요. 교육 현장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그런 방향은 확실히 맞으니까. 네. 예, 교수님께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한 30여 년을 보면은 너무 이슈 중심으로 네. 아주 그냥 학교가 뒤집어지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90년 말에 일본에서 그 이지메 현상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지메 우리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왕따라라고 하는 개념화로 모든 아이들 또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신문 지상을 그냥 도배를 했죠.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교실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떠들고 네. 이걸 교실 붕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지메 남의 교실 붕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실 붕괴라는 것이 들어가서 보니까 교실 붕괴가 아니고 이거는 교육 붕괴까지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교실 붕괴는 단위 학교 안에서 교사의 통제력이 안 막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공격 전체 흔들거릴 정도의 학교 위기라고 그때 2000년 초에는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까지 와서 보니까 교사의 그 무슨 뭐 교권 실추다 위기다. 또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쳐 있고 엎드려 자고 있고 잠자는 아이들 얘기다. 그러니까 교육을 너무 이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 지금 이슈에 대한 문제 근본 대책은 마련해야 되라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예. 적답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통,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자율 이런 어떤 권한들을 부여해주면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마치 교육부가 뭐 저 지침 하나 내리면 다 일사불란하게 해결될 것 같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이슈 중심 무슨 사건 중심 이렇게 가는 어떤 언론의 이런 소임에서 단말마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분석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 들어봐야 되고요. 다양한 식견들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까지를 처음 출발부터 해법까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 언론을 채워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걸 본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사들도 종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도 이해하고 그게 교육 문제에 바로 해법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교사, 교직원, 뭐 교육 연구자, 학생들까지 다 같이 보는 언론이네요. 교육원 네, 학생들 당신 목소리 들어옵니다. 교육 정책 포탈, 교육 이슈 포탈 네. 제안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매체가 없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있었던 교육 전문지들도 굉장히 힘들어졌거나 퇴조했다면. 새롭게 예. 또 무슨 교육 전문 매체가 있긴 있는가요?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안 하고 네네 있습니다. 뭐 네, 인터넷 신문들 있고요. 아 인터넷 신문에 네, 뭐 근데 이제 관점의 예, 차이는 좀 예,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 차이 예. 아 교육 전문지가 일본이 있군요. 이러면 대학은 옛날에 우리 한국 대학 신문이나 대학 내 이렇게 있는데 교육도 교수 신문도 있고 아 교수 신문 있죠. 뭐 교수 신문 알죠. 교육 연합 신문 같은 것도 있고요. 교육 연합 그러니까 신문 그런 신문들 보면은 되게 논조가 그냥 사실 보도 그냥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안내 이런 걸로 반영을 짰고 있기 때문에 관점과 미래의 비전이라는 게 있느냐. 조그만 언론들의 경우에는 이제 영세하기도 하고 기자 한 명 뭐 이제 발행인 한 명 이 정도로 운영을 해요. 사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무실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이제 취재 기자가 3명이고 편집 기자가 3명이고 뭐 경영 지원 등등 해서 전국에 또 뭐 시민 기자들이 달라붙죠. 좋습니다. 지역 기자들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계의 사사산 정보 이것도 들어오고 깊은 분석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 우리,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그 성기선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연구자들도 계시고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 든든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균 선생님은 공동대표? 지금 현재 단독대표? 단독대표. 그다음에 강희 선생님께서는? 저는 회원으로 이제 일단은 그 교육 언론 창을 준비하는 열성 회원. 성기선 교수님은? 저희 이사. 신부름꾼. 이사로 참여하고 이사. 그다음에 편집장 같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이제 다 계시죠. 언론 체계는 갖추고 거기는 이제 기자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윤근혁이 들어와 있고 아 윤근혁 기자님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님 이제 이직하셔 오시고 그렇군요. 예 아무튼 교육 언론 창에 대한 기대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엄청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교육은 다른 정책보다 상위
정책이 우선 저는 우리가 모두 신경 써야 될 정책인 것 같아요. 그 저 뭐 아까 보니까 제목에 예? 수능 이슈 같아 있는데 이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은 앞으로 교육 언론 창에서 그러니까요. 이 수능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서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초중등 교육 이슈 중심인가요? 고등교육보다는 뭐 어떻습니까? 예, 고등교육까지 다. 고등교육까지 예, 다. 예. 예. 평생교육까지. 아, 그렇죠. 지금 요즘 이제 평생교육 시대니까. 네, 네, 네. 대학도 뭐 두 개씩 가는 분들 꽤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 때 한 번 가고 중년, 노년 때 한 번 가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자기 네, 네, 네. 어떤 자기 학습을 위해서든 그럼요.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든. 그럼, 네. 네, 좋습니다. 일단 교육도 정말 급변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학교 현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선과 상식은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말 있잖아요. 상당히 봉건적인 개념이긴 했지만 그 말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되냐면 참 좋은 스승님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 네네. 어떤 좋은 책,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큰 영향을, 그렇죠. 선한 영향을 끼쳐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학부모들이 교육에 그냥 학교의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겠지만 그 선생님을 학교를 믿되 조금 더 힘을 보태주고 그래, 예. 우리 아이도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좀 교육의 본질과 복지의 본질이 합쳐져 가지고 그럼요. 우리 청교학부모회나 뭐 진보교육 네. 운동가들이 성공시킨 세계적인 정책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온다면서요. 네, 거죠. 무상교육은 했어도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몰랐는데 야 한국 대단하다고 배우러 온다는데 저희 우리 정교조, 참교학부모회, 예전에 우리 뭐 민교여, 네. 뭐 참여연대, 뭐 정말 전국의 친환무상급식 연대, 학교급식 네트워크 이분들이 해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의 체력을 믿습니다. 세 분 선생님의 실력과 또 지혜를 열정을 믿습니다. 네. 교육언론 창 너무 좋습니다. 이제 세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십시오. 이제 70분 했어요, 벌써. 아, 네, 벌써. 네, 네, 네. 한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네, 네, 내에서 이야기다 보니까, 또 막 현안 될까 보니까, 예. 네. 네. 네, 교육언론창 저희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교육이 정말로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이 괴로운 교육의 굴레 속에서 저희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빠져나가고, 또 새롭게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교육언론창이 좀 한번 자임해 보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활동으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 선생님.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뀌고 있죠. 교육언론창에서는 정말 교육이 진짜 100년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공동체들이 잘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성기성 교수님. 네. 저는 뭐 교육 연구자로서 한 20년 지내다가 학교 현장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육청 일도 좀 했습니다. 평가원도 가서 네. 국가사업도 관장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갔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임태희 씨한테 떨어진 거죠? 그 목적은 오로지 교육을 좀 바꾸는데 경기 교육의 어떤 혁신 교육을 좀 더 네.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그 아쉬움의 그 끝을 잡아서 이제 드디어 교육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보자 해서 힘을 모아서 가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정책 전문가로서 교육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기에 교육 언론창에 많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양한 그 전문가 선생님들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쳐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말 멋진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세력이 여기에 좀 힘을 좀 모아주시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아무튼 교육언론창 힘찬 출발, 뜻이 있는 출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8월 15일 날 이제 웹사이트 인터넷 언론이 네.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네. 뭘 치면 되나요? 시민들 교육언론 창만 쳐도 되나요? 네, 네. 지금 영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에 교육언론 창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 웹사이트도 뜨고 저희 사무실 유치도 뜨고 아, 다 뜹니다. 벌써 네,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언론 창 여러분 정말 주목해 주시고요. 창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을 보는 창처럼 네, 뭐. 맞습니다. 뭐 날카롭게 파헤치는 아,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소통 연결 이렇게 네.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창으로서의 그런 네, 개념도 가지고 열린 창, 예, 또 뭐 창조 창의, 네. 아 여러 아, 이제 교육의 본질이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창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 공모에서 저희가 네, 지은 이름입니다. 네. 아 공모도 하셨어요? 네, 네, 공모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창 저는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뭐 안진걸 팀이나 민생경제연구소 할 수 있는 일은 작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뜻 있는 분들의 연합체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또 공감대와 응원으로 직접 나서지 못하면 또 응원해 주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이게 각자 최저 조건이 또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앞장서서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을 좀 더 희망차고 미래장치로 만들고 현재 어떤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정말 설득력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고민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막 화나고 말아버리는데 이 세 분 중심으로 교육 시민단체 활동도 하면서 교울론 창까지 만드시니 아주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저부터서 교울론 창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만 원이라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진걸TV, 인사이트TV, 우이종TV, 김현성TV, 뉴스맥TV 다섯 개 작지만 강한 네트워크 우리 유튜브 다섯 개 채널의 공동방송 마무리하고 이제 교육언론 참가 계속 이런 한 달에 한 번 유튜브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면서 없습니다. 예, 교육언론 참가 한 달에 한 번 계속 특집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탱기 PD님 시작할 때 광고했었나요? 네. 예, 그러면 끝날 때 또 하나요? 네. 예, 오늘은 교육 이야기도 보니까 광고는 생략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스픽스 정치본색 10시 50 아 아침 8시에 뉴스공장 유미리 기자님하고 텐미리 맞아 그럼 연락 예,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스픽스 정치본색 100분 토론 그리고 저녁에는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과 임생은 식당TV 임생소장하고 3시 방송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예. 바쁘세요. 아니 이것도 데모도 해야 돼요. 방송 많은 게 아니에요. 또 강의도 해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일요일날은 포항에 또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있어요. 포항까지 가야 돼요. 네, 4시에 포항 영일대습장 많이들 오십시오. 아 토요일날은 또 양평에 고속도로 게이트 촛불 집회하러 가야 돼요. 네. 양평 군청 앞에서 5시입니다. 아이 할 일이 많네요. 하지만 교육을 창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든든합니다. 선생님 세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교육을 창 마지막 박수로 계속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박수. 오늘은 바로 광고.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TV, 의정 TV 고맙습니다. 서로 구독하기 좋아해 주세요. 김현성.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